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원이의 계열 석차 1년표를 잠깐 보시죠. 1학년 1학기에 3.15, 그 다음에 2학기에 2.96, 2학년도 올라가서부터는 반전 상승곡선을 타게 되죠. 입학 후 학교 내 성적으로는 중위권에 머물렀던 지원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성적이었지만 2학년 말 지원군의 모의고사 등수는 전교 12등, 내신은 전교 1등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2년도 채 되기 전에 중위권에서 1등까지.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중학교 3학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원군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뭐하니? 나 게임하는데. 빨리 너도 들어와. 아따, 철수도 걔도 들어오라고 해라. 걔 외고 좀 면다고 면접 봐야 돼서 아마 바빠서 못 들어올 거야. 아, 정말? 걔 나랑 같이 게임하던 얘인데. 늘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의 특목고 진학 소식. 지원군은 충격을 받았다. 저랑 그렇게 농구, 축구 이렇게 게임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외고에 진학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저 아이들은 나랑 똑같이 놀면서 그렇게 틈틈이 자기 할 일에서 그렇게 진학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중학교를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좌절감과 또 이렇게 자책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충격으로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지원군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보자. 쉬는 시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지원군.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자리를 뜬다. 무슨 일일까? 지금 11분인데 14분까지 화장실 갔다고 오려고. 쉬는 시간은 고작 10분.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굳이 재는 이유는 뭘까? 지원군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3분 만에 자리로 돌아왔다. 지원군의 하루는 이렇게 촘촘한 시간 관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때 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 또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빠지지 않고 모든 자투리 시간을 모두 제 시간으로 잡아서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투리 시간을 되게 잘 이용하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원군의 시간 관리는 기상과 동시에 시작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눈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지원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으로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입 따로, 눈 따로, 손 따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대견해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원군이 집을 나선다. 약 15분 남짓한 등굣길. 지원군에겐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유용한 자투리 시간이다. 지원군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7시. 정해진 자습 시간 전까지 4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데 아무도 없이 조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 중 하나다. 오후 12시 10분. 점심시간이 되면 지원군은 친구들과 급식실로 가는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들고 자습실로 향한다. 급식 먹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급식 먹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급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 싸와서 혼자 여기서 시간 절약하면서 먹고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군. 집에 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원군은 학교 자습실 분위기로 꾸민 공부방에서
30분간 마무리 공부를 한다. 밤 12시 50분,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지원군은 잠들기 직전까지 약 15분 동안 눈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한다. 우주의 구성원리 탐구 2. 자연과 내장.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지원군의 바쁜 하루가 마무리된다.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 등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지원군이 확보하는 자투리 시간은 평균 4-5시간. 지원군은 그 시간만큼 부족한 공부를 보충해왔다. 자투리 시간은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모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모으는 과정에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 보람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다 보면 아, 언젠가 이 잘하는 아이들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보기에도 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제가 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다. 지원군 역시 수많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고민이었다. 집에 오면 유혹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X를 붙여서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TV도 많이 보거든요. 집에 오면 그래서 아예 X로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되게 앉으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서 막 편해서 막 자거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여기 앉으면 자버리니까 여기도 이렇게 안 지원 사용 금지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를 상기시킬 수 있다. 저 자신은 유혹에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풀어지면 정말 얼마나 그 비참한 인간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또 방법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로는 컴퓨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지원군. 지원군에겐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 누나. 왜? 나 이것 좀 잠가줘. 누나 이거 한번 잠금하면 너 다시 안 풀어줄 거야. 알았어. 괜찮아.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유혹이 되는 컴퓨터. 누나는 지원군이 아예 컴퓨터를 켜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덕분에 지원군은 반강제적으로나마 컴퓨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그것이 지원군이 유혹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좀 많이 이것저것 붙어져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틈틈이 영어 단어 외우려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고요. 위쪽으로 가보시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극받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 붙여놓은 거고 게임이나 그런 걸 못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준 문장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문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아무리 강한 의지로 수험 생활을 한다 해도 누구나 공부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성적이 떨어져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고 잠이 오거나 또 피곤해서 책을 덮고 싶을 수도 있다. 그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유혹. 지원군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쉬게 되면 저 자신한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눕지 않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습니다. 집중을 잘 못하더라도 끝까지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의자에서는 일어나지 말자.
지원군은 이런 생각으로 책상에서 버텼다. 일단 책상을 벗어나면 다시 앉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정말 책밖에 없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평균적인 시간이 30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30분만 버티면 공부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른바 지원군의 30분 법칙이다. 그러나 때론 이 30분의 법칙조차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면 지원군은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은데 일기를 쓰면 자신을 반성하게도 되고 또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쉴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내 자신이다. 때문에 스스로 다독이고 격려하는 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지원군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독서실 책상이다. 집중이 안 될 때 지원군은 이 작은 책상에 앉는다. 이곳에 앉으면 처음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의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집에를 들어오는데 공부의 연속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에는 독서실 책상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공부할 땐 집중력이 잘 되는데 집에 와보면 자기 책상이든 이런 평면적인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집중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똑같은 독서실 책상 학교에 있는 거랑 한번 같이 좀 사주세요. 지금도 제가 저 독서실 책상을 보면 그 지원이가 공부를 집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 증거물 같아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고 각종 유혹들을 이겨내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지원군의 성적은 조금씩 올랐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되자 성적은 다시 주춤했고 그때부터 지원군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좋다는 공부법은 다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정체기. 지원군은 이제 단순히 양이나 노력으로 승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한 채 막연히 공부를 이어가던 지원군. 그러던 어느 날 언어 영역을 공부하다 낯익은 문제 하나를 발견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원군의 기억은 맞았다. 게다가 같은 문제를 똑같은 오답으로 틀렸다는 걸 알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틀렸던 문제를 우연히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틀렸던 문제도 5번을 골라서 틀렸는데 그 후에 풀었던 문제도 똑같은 5번을 골라서 또다시 틀렸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정말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답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알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지원군은 Why와 How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틀린 문제를 복습하기로 했다. 이른바 Why and How 공부법. 먼저 Why는 오답을 고른 이유, 즉 오답을 선택하기까지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해설지를 보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하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답을 고르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지원군이 여러 번 틀렸던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유로파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의 개연성을 높여줄 증거를 찾는 문제다. 지원군은 심해층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된다는 지문을 근거로 두 번 연속 5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하지만 그 지문을 토대로 유로파의 물이 깊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뿐 답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심해층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각활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로파가 지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 2번이 정답이 된다. 지원군은 이런 Why, How 공부법으로 자신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런 공부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문학이었다. 문학 문제는 사고 과정의 문제보다는 지문이나 보기, 문제에 등장하는 각종 개념어들을 헷갈려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언어 영역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개념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개념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기 쉽다. 그래서 지원군은 어떤 개념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Y에 정리하고 전자사전으로 찾은 개념어의 정확한 정의를 How로 정리하면서 몰랐던 개념어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착오 과정을 잘못해서 틀린 적도 있었지만 개념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4번에 의문형 어미라는 표현을 헷갈려서 틀렸거든요. 근데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의문형 어미가 뭐뭐느냐, 니은 가 따이가 붙은 것을 활용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사전에서 찾아봐서 알고 들어가면 가 같은 경우에는 느냐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제가 헷갈렸던 몰라 같은 경우에는 느냐를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영 어미를 활용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원군의 고민 중 하나였던 수학. 실수로 틀리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과목이라고 여겼다. 지원군은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고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즉, 오답이 나온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올바른 답으로 인도하는 사고를 찾는 것이다. 먼저 Y로 자신의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틀린 답이 나왔는지 혹은 어디서 막혔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과 꼼꼼히 비교하며 올바른 풀이를 하우에 정리했다. 이렇게 사고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훈련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올바른 풀이 방법만 적었는데 이렇게 Y 하우를 통해서 Y에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됐는지를 적음으로써 이내 다음에 풀 때는 그런 잘못된 사고 과정으로 빠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이런 문제를 또 만났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해답지만으로 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 때는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제가 이 4번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쭉 풀어봤는데 답이 없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를 이제 치환하고 나서 네. 이때 T의 범위를 남기고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범위가 지금인데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사고 과정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는 꼭 범위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다른 학생들은 질문할 경우에는 또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하지만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에 좀 더 오래 남고 또 자기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군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실수였다.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지원군은 실수만 따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다. 작은 계산 실수도 다 기록해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이 이 노트의 목적이었다. 이건 제가 수학 풀이 과정 중에서 실수를 발견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역행렬을 곱할 때 이걸 없애려고 앞에다 곱하면 이 뒤에서도 앞에다 곱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다 곱해서 틀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곱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걸 적어놨습니다.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면 다 푸른 문제도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의 제곱은 64인데 무의식적으로 8의 제곱이 16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기 위해 써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64를 -9라고 계산해버린다라는 실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12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자신의 사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실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성적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자기 확인과 노력으로 지원군은 2학년 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교 1등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처음에는 진짜 안 믿어가지고 진짜 아닐 거라고 그날은 이렇게 쭉 되게 학교에 있을 동안 정말 못 믿었거든요. 딱 그거를 들었을 때 이제 1학년 때 와서 정말 열등감도 많고 또 낯선 곳에서 아이들 친구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약간의 힘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3단계 비법. 첫째,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활용의 시작이다. 둘째, 유혹을 이겨라. 유혹의 요소들을 원천 봉쇄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도 30분간 버티라.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셋째, 잘못된 사고를 고쳐라. 틀린 답을 유추한 잘못된 사고를 점검하고 맞는 답으로 가는 올바른 사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금 고3 학생들 저도 그렇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엄청 큰 보상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